연애, 글쎄요, 연애 했으면 좋겠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연애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연애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지금. 연애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아쉬울 뿐이에요. 연애를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급한 건 아니에요. 급한 거는 아닌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약간 외로운 거 있잖아. 강사? 근데 내가 그것만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 공무원, 그치, 공무원 강사들은 돈 엄청 벌겠지.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받쳐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뭐, 맘만 먹으면 내가 뭐 그냥 교재 갖고 와서, 내가 교재 갖다가 뭐, 리뷰하면 하겠지. 뭐, 강의하면 하겠죠. 근데, 약간, 좀,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또, 하나님이 또 공무원 한국사 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좀 하나님한테 좀 한번 따로 물어보려고. 나중에 또 만날 기회 있을 때. 그렇구요. 일단은, 일단은 뭐,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연애. 아니요, 영역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쵸. 아무래도 내가, 강의 컨텐츠를 좀, 그런 시리즈 강의를 잘안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 강의하는 스타일은 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분은 학원 강사 출신이었잖아요. 학원 강사 출신이니까 이제 그분의 그런 그딱그 학원식 스타일이 딱그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원래 학원 강사 하면서 방송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학원 강사 그만두고 딱 방송에 집중하는 방송하고 이제 외부 강연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고 저는 학원에서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개인 과외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개인 과외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요. 개인 과외 한 사람 있긴 할걸요? 하여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거라도 약간 좀 그런 거 유명하면, 근데 그런 거 유명세 보고 나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김승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믿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솔직히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딸려. 그러면, 그거를 커버하고 만날 수 있어. 난 그런 사람까지는 좋아요. 경제적인 건좀 약간 좀 힘들긴 하겠다. 그치. 존재 그 자체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사겨야 되는 거. 에휴,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나도 맘만 먹으면 교재 사놓고, 강의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있어. 좀더 내가 돈이 좀더 있으면, 나도 이제, 아예 판서용 칠판 사다 놓고, 판서 하면서 할수 있어요. 요즘 집에다가 분필 쓸 필요 없잖아요. 요즘 물백무기 있으니까, 집 공기도 뭐, 관리하는 데는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물백무기는. 그냥 물로만 잘 닦아주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것까지 손댈 여력이 없어요. 아, 이거 그 브릭샷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필기하면서 수업한다고요?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PC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마우스 필기하면 뚝뚝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이 화면에다 필기를 하면 PC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가 손놀림이 그 글씨 쓰는 손글씨 쓰는 거보다는 솔직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펜으로 그 펜글씨 하는 그 패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 그림 그리는 거 작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쓰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태블릿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방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뭉크님. 그, 막 그, BJ들 막 그, 그림 그려주는 그 화, 뭐냐, 응? 그림 그려주는 그 뭉크님. 아, 이거 안에 보니까 뭐물 담아 놓은 것 같아. 내가 산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그 배우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소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님도 원래 다른 식으로 강의를 하려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트보드로 했다가 그 블랙보드로 바꾼 거래요. 학원 느낌 좀 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솔직히, 그리고 이그 캠에 그 화면 그잘 보이려면요 블랙보드가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뒤에 그 보드로 판서를 하면요 방송 조명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님도 판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조명을 끄거든요. 판서 강의 할 때는 조명을 꺼요. 한나님도 그 조명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판서용 칠판이, 나는 판서용 칠판을 쓰고 싶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 뒤에 방송 배경 때문에. 뒤에 방송 배경 때문에 솔직히 그것 때문에 칠판 쓰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칠판 배경이 딱 있으면 그거 갖다 크로마키 할 수도 있잖아. 그거 갖다 이제 나중에 뭐, 응? 스포츠 중계나, 응? 스포츠 중계나, 뭐, 게임 이런 거할 때, 그, 크로마키 좀 써보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 할수 있는 약간 그런 경제력, 여력이 되면 아마 좀 뭐, 사람 만나는 그런 모임도 좀 나가보고 그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방송 시간을 어느 정도는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모임 나가기도 좀 힘들기는 해요. 하여간 뭐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연애가 좀 힘들기는 해요. 지금은. 하고는 쉽죠. 아니, 내가 뭐, 내가 연애를 하면서 진짜 위아래 나이 그렇게 크게 안 따지고요. 나도 그냥 사람 좋으면 되고. 아, 근데 좀 첫인상, 그러니까 약간 그 보면 좀 편한 사람 있잖아. 난 그런 사람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그쵸, 보면 자기 눈에 그런 이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좀 따지겠죠. 대신에 뭐그 기준이 무작정 얼굴일 순 없고 무작정 몸매일 순 없어요. 아니 뭐그컵 크기는 상관없어. 나도 응 금수저 스폰서가 등장해서 매일 몇만 개씩 싸주면 좋을 텐데.
너무 찌른다. 응? 나 궁한 거 어떻게 알고? 그런 분 있었으면 솔직히 좀 좋기는 해요. 그러면 나도 다른 막 비지 다른 막 메이저 BJ들처럼 맨날 그렇게 막 응? 별풍선 응? 여기 캠 화면에 맨날 그 도배하고 막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솔직히 내가 영업을 못해. 내가 영업하는 것 자체를 내가 좀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영업을 못하니까. 너무 착해서? 글쎄요. 내가 약간 그런 거 있어. 방송상에서 막그 다른 뭐 게임 BJ들처럼 막몇개빵 걸고 막 그런 거 미션하는 뭐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니요, 나 공직은 싫어요. 나 공무원은 싫어. 사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공무원 한국사 이런 것도 손을 안 댔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솔직히 내가 그 정치 얘기도 잘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공무원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해요, 내가. 내가 공무원을 하는 걸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 뭐냐, 내가 공무원 하는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 연구직.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어. 위에서 시키는 거 말고. 어쩌면요, 나는 진짜 딱 내가 대학원을 못 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교수가 제일 나을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그냥 강의하면서 연구하면서 아니 뭐 요즘은 뭐 교수들도 방송하잖아요. 교수들도 방송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 톨킹 대균쌤도 학원에서 방송하잖아요. 학원에서 아프리카 TV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틀에 안 박히고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은 그런 거. 뭐 그렇다는 거죠. 참 연애하고 싶고 그런데 아 외롭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또 내가 이제 성당 사람들하고 또 어떤 신부님하고도 회식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 술 쫙쫙 끊기겠다. 그냥 오늘 확 그냥 한잔 해버릴까? 이따가. 그냥 그런 생각도 있어요.